선빵은 수행과 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의 공동체다. 이번 철 지전 소임을 맡은 조불 스님. 정진하는 가운데 틈틈이 선빵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스님의 역할이다. 리투아니아에서 온 보행 스님도 선빵 지전이다. 우리 문화가 익숙치 않은 두 분을 위해 스님들은 말없이 일손을 거댄다. 하나가 늦어지면 전체가 늦어지니 일 앞에선 너와 내가 따로 없다. 너가 불편하면 나도 불편하고, 그래서 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것이 수행 공동체. 결국 선빵은 자리 이탈을 절로 깨치는 삶의 체험장이 된다.